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이거 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튜토리얼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없었긴 했어, 그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PD님 생각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튜토리얼 영상을 배드민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 조회수도 높고.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내 미션을 드렸었고. 너 솔직히 준비해왔어? 당연히 준비해왔지. 뭐 당연한 걸 항상 준비돼 있는 남자. 피디님이 미션을 주고 나서 좀 부담이 됐지만 당연히 준비를 했죠. 딴딴이 너도 그렇게 준비해왔지? 당연하지. 준비해왔지.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 어떤 포인트를 쓰네 준비했지 몰라. 나는 쉽게 따는. 포인트를 쉽게 딸 수 있는 포인트 딸 수 있는 포인트 딸 수 있는 저는 후이플리에 관련된 거 준비했어. 나부터 할까? 오케이. 나부터 딴딴이에게 원 포인트를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져온 거는 뭐냐면은 드롭을 활용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스매싱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직선 드롭도 좋고 가운데 드롭도 좋지만 오늘은 직선 가운데 드롭이 아니라 대각 드롭의 활용도야. 드롭을 하면은 누가 밀리냐면 내가 밀리게 되거든. 그럼 대각 드롭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대각 드롭을 하고 빨리 반대쪽, 물론 이쪽으로도 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오잖아. 대각 드롭을 하고 올라와서 이제 때리는 타이밍을 잡는 연습 첫 번째랑 그 다음에 스매싱의 코스 얼로 때렸을 때 어떻게 오겠다라고 하는 그 코스랑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까지 그리고 그 상황을 두 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움직일 거야. 자, 첫 번째 상황이야. 자, 딴딴이 너가 이제 후위 플레이 할 때 드롭이 좋으니까 만약에 오른쪽에서 자 대각 드롭을 한번 해봐. 동작만 그냥. 그러면 드롭했어? 지금 대각 드롭이 간 거야. 그러면 보통 갔어? 사이드로 낮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바로 원점프를 뛰는 거야? 원점프를 좀 낮은 공은 원점프가 뛰는 거고 그다음에 높은 공은 스텝 밟아서 이제 우리 서전트 점프를 뛰는 거지. 때렸을 때 코스가 물론 여러 가지로 때려도 좋겠지만 이쪽 직선 사람 이쪽 사이드로 때릴 거야. 왜냐면 지금 이쪽 대각에서 드롭 다시 하고 멀리서부터 갑자기 오는 거를 타이밍이 잡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 그지? 여기서 드롭을 댔어. 드롭을 대고 어느 스텝으로 가야 돼? 사이드 스텝으로 와야지. 그지? 사이드 스텝으로. 바로 사이드 스텝으로 와서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겠네. 당연히 안 되지. 지금 구독자들 지금 조금 신경 쓰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바로 지금 딴딴이가 이렇게 들려왔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원래는 스매싱 드라이브를 했을 때는 이만큼 붙어야 돼. 왜? 왜 붙어야 돼? 스매싱 때려봐. 때렸어. 스매싱 때렸어. 이만큼 붙어봐. 왜 붙어야 돼? 스매싱이라는 거는 이 강하게 줬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가 올 가능성이 높잖아. 드롭을 좀 잘하고 좀 빠르게 놓으면은 물론 이렇게 중간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드롭을 하고 가운데 들리지 말고 바로 그냥 들리지 마 다시 하고 나서 바로 사이드로 가서 최단거리로 빨리 뛰어서 타이밍 잡는 거야. 오케이? 하고 들려서 가지 말고 그냥 하고 가서 바로 타이밍 잡아서 때리는 거 첫 번째 코스 사이드 거기 동작 한번 해봐. 내가 수비 동작 예를 들면 제가 저쪽에 가 있는 거야. 수비 동작 내가 했다 하고 사이드로 가서 스매싱 빵 때리면 이쪽 사이드로 때려주는 거야. 그치. 보통 여기서 안에 강하게 들어가면 대각으로 꺾는 거라든지 이게 안 꺾이니까 딴딴이가 아마 치면 밀릴 거야. 밀리고 나서 복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쪽으로 안 날아갈 수 있게 때려주는 게 첫 번째. 그럼 때리면 어떻게 와? 일로 오겠지? 그럼 그치. 나는 아 딴딴이가 대각 드롭하면은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걸 이제 내가 파트너니까 알잖아. 오케이. 알면은 한번 해봐. 공이 딱 갔어. 대각 드롭으로. 드롭 됐어? 딱 때렸어. 바로 갔어. 그러면 나는 아 얘가 들어가겠다라는 걸 알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어디 봐줘? 대각 봐주고 딴딴이가 그대로 직선. 때리면서 들어가주는 거. 이게 첫 번째야. 자 하고 드롭 됐어? 가서 갔으면 하면서 그치 복귀하는 게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가 어설프게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물론 앞사람이 커버하겠지만 리드할 수가 없겠지. 다시 하고 흘러나오는 거 때리고 들어와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코스고 두 번째 코스는 파트너를 조금 의지하는 거야. 이건 너가 좀 리드를 한 거고 어. 너가 너한테 오게끔 한 거고 이제 너가 나한테 뭔가 배달하는 거야. 어, 형 수수 하나만 얹어. 아, 요리 내가 요리하고? 어, 요리하고 내가 얹히는 아. 플레이인 거야. 젓가락 쓸 필요 없어. 수수만 얹어라는 플레이가 뭐냐면 자 이번엔 대각 드롭 똑같이 하고 대각 드롭 똑같이 하고 빨리 타이밍 잡는 거야. 타이밍 잡을 때 이제 여기서 물론 내가 밀리니까 대각으로 때리면 내가 치기는 힘들겠지만 누구한테 배달하는 거야? 파트너. 파트너를 의지하고 파트너한테 오게끔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빨리 대각 드롭하고 원래 공을 언더를 하면은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붙어 있잖아. 어, 그리고 또 그치. 저쪽으로 언더를 했어. 어. 그러면 이쪽 사람이 이쪽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쭉 따라가 봐. 어. 가서 원래는 직선으로 때리는 건데 어디로 때리라고 했지? 대각으로 이쪽으로 때렸을 때 좀 허리 찌르는 공격이 될 수가 있어. 그치. 어, 타이밍 잡아서 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고 요 정도 보고 오케이. 어, 좀 슬라이스 주면서 좀 빠르게 때려주면서 이제 내가 이 공을 갖다 대면은 바로 배달. 배달. 어, 배달 되고 내가 쭉 나가고 그리고 잘못 때리더라도 대각을 꺾으면 어쨌든 단단히가 준비가 되니까 좀 요런 느낌인 거야. 공으로 한번 거기서 보면은 제가 수비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직선으로 가면은 원래는 여기 붙겠죠? 근데 대각 드롭했어. 그럼 저쪽 사람이 올리면 내가 붙겠지. 그럼 대각으로 타이밍. 아우, 근데 조금 더 사이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자, 대각 다시. 어디부터? 직선 붙고. 지금 여기서 이제 대각 붙고 있다가 타이밍 딱 이렇게 잡는 거야. 그치. 그리고 딴딴이는 어디 보고? 그치, 거기 보고 백혹은 벌써 나갔겠지. 그럼 백혹이 여기 치면은 바로? 어, 바로 여기 마무리. 근데 만약에 이거를 타이밍을 잘 때리면 한 방에 끝날 거야. 그치. 그러면 조금 빠르게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보여줘보자. 일부러 준 거야. 하나, 잠깐만. 바로 타이밍! 오, 그치. 이렇게 때리면 딴딴이 직선 보는 거고, 그치. 자, 이번에 대각 코스, 순간 타이밍. 사실 요게 메인이긴 해. 아, 그래? 어, 요게, 요거는 너무 좀 뻔한 플레이잖아. 오케이. 자, 이렇게 왔어. 그럼 대각 드롭 한번 주고. 그치. 왔으면 타이밍을 이런 식으로. 어. 하나, 타이밍 잡았으면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운데 사람이 여기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타이밍을 뺏게 돼요. 그러면 백호기 여기서 이제 수저 주머니에서 꺼내서 수저 들고 그다음에 오면은 그냥 마무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스매싱을 막 급하게 때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밍을 언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시로 지금 하나를 설명했지만 그냥 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코스. 어. 반스매시 때리면서 지금처럼 아, 내 타이밍. 그러니까 내 타이밍이 많아야겠지. 이런 코스들도 많아야 되고. 그러면 반대쪽도 있긴 해. 반대쪽. 그럼 이 반대쪽은 그냥 설명 없이 한번 보여줘 보자. 뭐 어떤 거? 자, 이쪽에서 이렇게 때렸지만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쪽에서 대각 드롭.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각 드롭하고 어, 보면은 직선. 스매시 똑같지? 하나 하고 아, 이렇게 오케이, 보는 오케이,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아까 딴딴이가 먼저 한 거 포핸드로 대각 드롭하고 때리는 건 사실 이거는 이쪽 뒤쪽으로 무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상갑자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지금 이번에는 이 백핸드 쪽 이쪽으로 하고 나서 포핸드로 보는 게 원래는 더 쉬워. 그래서 내가 이쪽 그쵸 이 백핸드 쪽에서 대각 드롭을 하고 바로 포핸드로 가서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위쪽에서는 대각 드롭을 하는 것보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뭘 많이 하는 게 좋아? 직선으로 그냥 요리, 직선으로. 어, 직선이나 직선 스매싱. 어, 이렇게 메인으로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쩌다 한 번씩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 백핸드 쪽으로 물러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근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왼, 이쪽이 어디죠? 어,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는 어때요? 바로 포핸드죠.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는 그냥 벌써 라켓 뜨면 다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딴딴이한테 하는 거 반대쪽 때리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각으로 타이밍 잡는 게 있겠지? 대각 드롭하고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대각으로 근데 조금 더 사이드로 빠져야 될 것 같아. 아, 사이드로 빼라고? 어, 당연히 사이드로 빼야지. 아, 나 다시 오케이. 생각했어. 다시 잘했어? 자, 대각하고 오면 딱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딱 못 봤죠? 어, 이렇게 하고 배달, 파트너한테 배달해서 마무리. 끝. 난 끝이야.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매싱을 굳이 계속 세게 때리지 말고
내 타이밍을 만들어서 내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때 강력하게 때리고 다음 동작 파트너한테 좀 공이 오게끔 칠 건지 아니면 내가 치고 내가 뭔가 마무리가 할 건지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딴따니가 저보다 잘하거든요. 그러면 딴따니가 좀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좀 힘들어 그러면 파트너한테 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 끝입니다. 끝! 아 반응이 좋으면 계속 찍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야 너 오늘 열심히 잘해왔더라. 좋아할 것 같아 사람들이? 반응 없잖아? 나 안 나올게. 내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짧게 뭔가 우리 한 5분 10분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아마 20분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을 따로 나누는데 아마 딴딴이랑 백호기랑 누가 더 좀 포인트 레슨을 잘했는지 댓글 수로 한번 경쟁을 한번 해볼까? 갑자기? 댓글 수로 경쟁? 아니 되겠어? 그래서... 모내기인데 그래서?